안녕하십니까, 야옹입니다. 오늘은 소음기에 대한 몇 가지 좀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소음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통 소음기라고 하면 하면서 영화에서 본 것들을 생각하시겠지만은, 자 물론 암흑석탄을 사용해서 할 때는 그런 정도의 효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통상 그렇게 암흑석탄이 잘 보급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이 보통 탄화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일반적인 보통 탄화로 사격했을 때 어느 정도의 불꽃이 나올지, 혹은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갈지, 그래서 사실 소음기가 이제 뜨거워져서 막 녹아내리고 이런 문제들도 실제 작전하다 보면 생기는데, 그래서 과연 그 테스트 한계가 어딘지 실험하는 현장에 저도 와서 지금 이제 몇 가지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실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탄은 일반 탄으로 발사를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여줄 것은 이제 이 총열부터 총구까지 소음기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사했을 때 어떤 정도 열이 날지, 사실은 소음기가 없기 때문에 열이 대부분 갇히지 않고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한 20발을 지금 채우는 한탄창을 사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참고로 보시는 탄창은 워리어 플랫폼 개발 과정에서 지금 개발 중인 폴리머 탄창입니다. 뭐 굉장히 무게도 가벼워지고 체결도 좋은데 약간 아직은 조금 더 개선돼야 할 부분들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사격을 시작하겠습니다. 통제해 주십시오. 네, 사격 시작. 네, 고양아. 잘했습니다. 발사하겠습니다. 단발. 예, 살 끝. 자, 지금 보시다시피 소음기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사격을 마쳤습니다. 예, 소음기를 장착하지 않았을 때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총열까지 다 보이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사격을 시작을 하면은요, 자 이제 점점 앞쪽에 달과 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부분이 노출되는 소염기는요, 오히려 소염기보다 총열 쪽의 온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뭐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지금 열상 카메라가 이 소음기 끝부분과 그 총열 부분 양쪽에서 계속 최고 온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찍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거의 온도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공기에 노출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 온도가 올라가긴 하지만은, 지금 뭐한 일단 한 120도 정도의 온도에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이렇게 레일이 설계가 잘 됐을 경우는 통풍이 어느 정도 되면서 이렇게 총열의 열기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이제 소음기를 끼고 한번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20발을 전부 사격을 할 것이고요. 자, 일단 한번, 장전 후에 한번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탄했습니다. 자, 장전했고. 자, 지금부터 사격 시작하겠습니다. 레인지샷! 자, 좀 표적을 향해서 한번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그냥 저 이거 안 쓰고 해도 될것 같은데요. 한번 없이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날카로운 감은 좀 있는데, 날카로운 감은 좀 있네요.
네, 사격 다 끝났습니다. 예. 자, 보시다시피, 사격을 좀 마쳤고요. 좀 이따 이제 이 화질은 좀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제 굉장히 많이 뜨거워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소리는 솔직히 이제 암석탄 같은 것들을 쓰면 굉장히 좀 작지만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소리가 귀를 찔릴 정도까지 하는데 솔직히 좀 거슬립니다. 거슬리고 솔직히 뭐 몇 데시벨에서 뭐 제가 무슨 제기가 무슨 저 데시벨 측정기도 아니라서 모르겠지만은, 뭐라고 그럴까, 사격할 때 버틸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됐지만 여전히 그렇게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조용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배풀 방식 소음기의 열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배풀 방식은요, 안에 여러 가지 배풀을 통해서 되는데, 자, 첫 발사를 했으면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1번 배풀 앞쪽으로 해서 거의 열이 갖추죠?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발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발을 발사하면, 그렇죠. 저렇게 열이 갇히면서 열이 계속 펼쳐져 나갑니다. 온도는 이렇게 이후 발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거의 아마 200도 가까이, 한탄창 사격을 마치면 200도 가까이 올라가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계속. 자, 사격이 계속되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 70도, 80도 정도 되다가 이제 한 10발이 넘어가면서 100도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요. 자, 총열은 뭐 이미 한 120도 이상 올라갔을 거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한 절반 이상의 발사가 끝났을 때는 이미 자 150도를 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중에 그 한 30발을 발사하고 나서의 지금 결과는 이제 거의 다 사격이 끝났는데, 결과는 이제 한 190도 정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좋고요. 자, 보시다시피요. 자, 이쪽 1번 배풀 이후에 이쪽 부분에 열이 굉장히 집중이 되기 때문에 여러 탄창을 특히 연사식으로 발사를 했을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이 윗부분이 녹아내리는 일들도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제 뭐 실제 그 미국 소콤이나 이런 데서 작전하다 보면은 치열하게 연사를 해서 녹아내린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배풀 방식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와류 방식의 소음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절차는 비슷합니다. 이제 20발 한 탄창을 계속적으로 사격을 하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여전히 한번, 자, 일단 소음기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일단은 첫 발은 내리고 쏘고요. 그 다음부터 다시 올리고 한번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자, 사격하겠습니다. 자, 타깃 장전! 자, 그럼 사격하겠습니다. 레인지 쏴! 안전. 연기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자, 어디 한번 올리고 한번 쏴보겠습니다. 아, 조금 소리가 더 크네요. 예, 20발 다 발사를 했습니다. 확실히 배풀 방식보다는 뒤로 나오는 연기는 적은데 앞쪽으로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가서 좀 눈이 좀 시야를 약간 가릴 정도의 느낌까지 들긴 하는데, 자, 어쨌거나 일단 사격이 끝났습니다. 예. 자, 이제 볼텍스 방식 소음기 리뷰를 하겠습니다. 볼텍스 방식은 기존에 이렇게 한 장 이렇게 배풀이 들어가서 하는 이 걸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이 안에 일종의 와류를 통해서 걸러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발사를 하면은 특성을 손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자, 총기를 첫 발을 발사를 하면 네.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이 탄매가 이 소음기 쪽 안에서만 갖추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상당히 많은 부분도 앞으로 나가기도 하지만은요. 자, 이렇게 마치 우리가 그 이 제트 엔진을 돌리는 그런 것의 그 반대 순서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이 소음과 화염을 줄이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기 때문에 최대 지금 보면은 한 200, 한뭐60 정도까지, 260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러한 그 볼텍스들이 안정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다시 또 온도가 한뭐한 200, 한 40도 혹은 220도 요런 때에서 안정적으로 발사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든 소음 감소 효과는 상당했었던 걸로 보이고, 특히나 소음을 줄이는 것은 일반적인 배풀 방식 훨씬 더 좀,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방식도 나쁘지 않은데 소음 면에서는 그렇고요. 자, 열이나 기타 등등의 장점들에서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방식은 이 배풀보다는 이 뒤쪽으로 나오는 특히 가스 일통식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이 탄매가 많이 올 수가 있는데 탄매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았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문제는 소리가 좀 크고 앞쪽이 되려 탄매가 훨씬 더 많이 나가는 부분이 보였다라고 하는 점들. 뭐 이런 정도가 일단 차이가 되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장단점이 있겠죠. 자, 어쨌거나 우리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실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완전히 귀를 뭐라고 그럴까 가리지 않고 사격을 하게 되면은 정말 그 고막이 째지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뭐 한단창 좀쫙 소모하는데 분명히 불쾌한 감은 있을 정도긴 하지만은 이렇게 청력에 손상이 없이 사격을 할수 있다라는 점은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먼 곳에서 들렸을 때는 그만큼 소음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렇죠? 네, 일단 이상 양보겠습니다.